안녕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수업탄탕님 9일째지 2편 시작하겠습니다. 12시 1분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갔죠. 이렇게 제가 적어왔고요. 보겠습니다. 가격이 지금 3,315원. 아까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샀습니다. 그러고 3,445.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했죠.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또 지우고 2차전을 볼 건데, 12시 1분이면은 어디죠?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1시 16분 여기 급등할 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. 보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준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더 하락한 것까지 버티고 이제 상승에 매도를 한걸알수 있습니다. 또 호가창으로 봐야 되겠죠. 12시 1분에 3,315원에 매수를 합니다. 6,536주. 여기서 좀 안정돼서 이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, 그래도 매도세가 계속 나오네요. 3,012주.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. 큰 물량이 있는 거를 한 번씩 보면은 3,285원에 있고 3,350원에 있겠네요. 그럼 이게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3,315원에 누가 이제 큰 물량을 이렇게 딱 가져갔는데 아마도 단탕님일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일어나고요. 매도는 좀더 지나가서 1시 16분. 하락하는 거를 다 이렇게 버티고 1시 16분까지 갔습니다. 이제 급등하는 구간이거든요. 급등에 매도를 하는데 이 위에 가격에서 매도를 합니다. 그러면 좀 지켜보면은 1분봉으로 매수세가 갑자기 막 세게 들어오죠. 3,400 40원까지 물량을 이렇게 누가 계속 쓸어갑니다, 시장가로. 근데 계속 뚫지를 못하고 있죠. 누가 시장가로 쓸어가면 그 위에도 쓸어가면서 상승해야 되는데 이 가격에서 누군가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현상은 이제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겁니다. 아까 분명히 강한 매수세를 봤죠. 그 매수세를 보고 같이 사는 이제 투자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 매수세만 보면 안 되고, 매수를 했으면은 가격도 그만큼 팡팡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, 올라가지 않고 지금 계속 그 제자리인 거죠. 강한 시장가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계속 제자리인 겁니다. 다시 보면은, 여기서 이제 3,440원까지 강한 시장가가 이렇게 들어오죠. 이렇게 두 번이나 세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근데 가격은 지금 올랐나요? 또 들어왔죠. 근데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또 들어왔죠. 여러 번을 지금 한 다섯 번 넘게 시장가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이 가격을 뚫지 못한 겁니다. 그래서 수급 단타장님은 여기서 매도를 한 겁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? 결과론 쪽의 해석이지만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여기서 보여준 그 시장가 매수세, 그게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그런 폭발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한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화하고, 이 부분에서 소화하고, 이제 더 매도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뚫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상승할 때를 보면은 시장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 위로 그냥 팡팡팡 올라가겠죠. 여기서와 다르게. 그것도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. 이렇게 해서 매도 타점까지 봤고요. 3,445에 팔았고,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갑니다.
이렇게 여기 적어왔고요. 이거 분봉으로 한번 보고 또 이제 호가창 살펴보겠습니다. 1시 34분이죠. 아, 가격을 제가 못 봤네요. 3,400원. 3,530원.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뭐 매도한 가격대랑 비슷한데, 딱 봐도 여기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걸알수 있고, 매수는 이제 여기도 여기 저항, 지지,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 한걸알수 있죠. 시간이 1시 40분이니까 상승하기 바로 직전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한 겁니다. 수호탄탕님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승하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. 그건 호가창상에서 한 호가만 올라가도 이제 돌파 모양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. 가야 할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. 실제로 보면은 이해가 더 빠르겠죠. 34분 보면은 이제 5분봉, 1분봉 보면은 이제 3,400원에 매수를 하는데, 아까 차트에서 봤지만 이 지지와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 이제 조정 후 반등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.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. 국일재지는 종목 특성을 보니까 시장가 매수세가 이렇게 잘 들어오네요. 살아있는 종목이네요.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목으로 6,594주를 이제 단탕님이 이제 매수를 했겠죠. 이 어느 시간대에 보면은 매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. 그러고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, 여기가 어느 가격이 되냐면은 1시 34분이잖아요. 제가 체크를 조금 잘못했는데 여기네요.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제 단기 조정 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. 매도하는 거까지 한 번에 보겠습니다. 40분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차트상으로는 지금 요거까지 돌파하고 올라가죠. 근데 이제 좀 지워 보면은 이 3,530원 가격대가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항에 매도를 한 건데, 실제로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. 매도한 가격 3,530원. 여기 전 고점, 분봉상 전 고점에 매도를 한 거고요. 수익은 많이 봤죠. 이미 충분히. 시장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. 팔았고요. 3,530원에, 3,510원에 또 던졌습니다. 상승하고,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. 근데 지금 이제 이 호가창을 잘 보셔야 되는 게, 여기는 이제 돌파하는 그런 자리거든요. 수호단탕님은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 단기 고점이라 생각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했습니다. 일단 단기 고점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. 이 가격대를 시장가 매수에도 돌파를 못했으니까.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진정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.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테고, 보면은 이제 높은 가격에서 더 다시 신규 매수가 들어갔죠. 이거는 하나 남겨두고 이제 이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겠습니다. 3,530원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, 이게 좀 중요한데,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앞에
돌파하지 못했을 때 호가창 모습과 이 돌파할 때 호가창 모습을 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돌파 모습을 구분할 수 있으면은 이제 돌파 매매를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.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가 그걸 봐야 합니다. 시장가 매수세가 들어오죠. 차이가 있는 게 보여지시나요? 시장가 매수가 딱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전에는 3,550원 이런 가격대를 돌파를 못했죠. 못했는데 지금은 올라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. 6만주가 쌓여있고 그런 상태죠. 이 부분은 이제 3편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총 9일 재지 수급 단타 확립 매매를 마치겠습니다.